예, 오늘도 라운딩 나왔고요. 여기 와이키키, 프린스 와이키키 다시 한번 더 왔어요. 여긴 B코스고요. 파4 351. 여기는 좀 짧네요. 전장이 74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작은 파4네요. 351. 오늘도 마찬가지로 백티에서 칠 거고요. 백티가 여긴 블루고요. 아직 몸에 안 풀린 관계로 짧은 관계로 자 모두 3번 호도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말리긴 했지만 잘 갔습니다. 왼쪽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와이인데도 바람이 별로 없고요. 날씨가 흐릿하면서 기대치기 좋네요. 카트에다 달고 카메라를 한번 달려볼게요. 약간 되게 진해. 정확하지만 30 남았네, 맞바람. 네, 140에서 150 사이는 피칭을 하는데, 9으로 살살 한번 채보겠습니다. 진짜 잔디가 되게 많네. 자, 첫 번부터 붙여서 한번 팔을 하든 뭐 최악의 경우 보기까지 하면 되니까요. 날씨 진짜 좋네요.
러프는 좀 길고 여기 그린은 좀 짧은 상태니까 앞에 엣지에다가 높게 해야 된, 아니 좀 약간 런닝 스로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판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 퍼팅 연습도 안 하고 칩샷 연습도 안 하고 오자마자 바로, 그래도 뭐 첫 판에 잘했네요. 자, 파5 513, 513인데요. 저 왼 뒤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한 535. 여기 사인지에는 534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번을 자, 이제부터는 우드 한번 드라이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한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3번 우드하고 드라이브하고 3번 우드하고 드라이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나봤죠. 한 2, 30미나드. 어우, 여기 우측에 나무가 다 가려 있네요. 저 와이셋은 오픈 와이드인데. 자, 그린 색깔은 우드, 하얀 색깔은 테르메다, 하얀 색깔은 드라이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가운데도 똑같이. 하늘에 구름이 많아갖고 굉장히 시원해요.
자, 즐거운 영상 보시면서 경치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하와이. 여기가 이바비치. 이바비치 쪽에 오다 보면 골프장이 한 3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셋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메인테스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 그리고 또 코스도 이게 되게 어렵고, 나무가 촘촘히 박혀 있어가지고, 고기가 많고, 다 왼쪽은 다, 많이 나네요. 확실히 우드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네요. 드라이브는 저 앞에 있는데 여기 우드 여기 있네요. 이거 혼자서 찍고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180 정도 남았네요. 뭐. 유틸리티로 가볍게. 유티를 쳐다보지 않고 하니까 네, 드라이브 여기까지 날라왔고요. 아, 자, 요거는 다시 유틸로 때려야 되네요. 250, 243. 아직 물이 안 풀렸나 봅니다. 잘 안 나가네. 그래도 멀리 갔는데 똑바로 잘 갔어요. 첫 번째 자, 우두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못 맞아서 지금 거의 190이 남았네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네.
바람 때문에 좀 넉넉히 잡고 쳐야 되는데 또 7번으로 그냥 쫙 잡네요. 거리가 길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많이 프레셔를 받나 봐요. 그래도 뭐 거의 다 갔으니까 뭐.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세 번째. 하나는 러닝 어프로치, 하나는 띄우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채는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다니고요. 상황 봐서 때려야 되니까. 이거 오늘 핀이 전부 다 그린 앞에 딱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중 그린에 내리막에다 갖다 놨으니까 이건 좀 높이 띄워야 되는데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땅이 딱딱딱 돼갖고 아까 옮긴 거는 그 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머드. 좌측으로 기울어서 우측으로 약간 때렸더니 그대로 스트레이트 가네요. 파딩 잘 올렸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샷 우드. 예, 우드는 컨시드 된 것 같아요. 다 했고요. 자, 이제 드라이버로 때린 거는 이제 버디 찬스. 한번 해야죠. 예, 버디 하나, 파 하나. 역시 멀리 나가니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네요. 지나올게요. 이쪽 우측에는 이바비치로 눌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일요일날 자, 여기가 175 파트리. 파트리는 뭐 한 번씩만 쳐야 되겠네요. 8번하고 7번 두 개 쳐보겠습니다. 8번하고 7번.
8번이 하얀색으로 쳤고 7번이 그린색인데요. 똑같이 갔어요. 힘 조절만 했고 약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가는지. 174, 7번, 8번 똑같이. 그래도 오늘 연습이 많이 되네요. 진짜 주말인데도 사람이 앞뒤로 없어요. 앞에만 한 팀 있고 그 앞줄, 내 앞줄에 앞줄은 없고 앞줄이 네 명에서 저도 워낙 느리니까. 아이고 그린 핀에서 좀 멀었네요. 아 98을 잡았어야 되네요. 98. 아 9번 8번을 잡아야 되네. 그래도 뭐 저거 보세요. 그린색이 7번 때리고 8번으로 때린 거고 힘 조절한다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졌네요. 98을 쳤어야 되네. 이거 174인데 어떻게. 자, 둘 다 팔을 향해서. 버디는 뭐 여기 핀 박은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심 박은 지. 둘 다 기분 좋게 파했습니다. 거리 감각에. 야 이거 핀 박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굉장히 세게 뜨는데도 안 나가네요. 오늘은 앞에 백티에서 좀 한 3, 40야드 땡겨놨네요. 웬일에 397. 다 똑같이 우드는 그린 볼, 와이볼은 드라이브. 앞에 사람들이 또 아직도 안 가네요.
둘 다 팔로만 치네요. 힙턴이 안 되고. 그래도 뭐 왼쪽으로 똑바로 갔으니까요. 잠시만 토. 안타는 효과도 있지만 아픈 걸 약간 좀 막아. 자, 여기는 자, 오두로 때린 거는 와 있고, 어이씨, 우두가 잘못 맞았나 보네. 원래 안 가네. 물이 저 왼쪽에 있고, 166 남았고, 166. 자, 8번으로. 8번으로 높. 아, 이거 또 발의 위치가 높네요. 엣지에 붙였고요. 드라이브 때린 거는 130 정도 남았고, 자, 피칭으로 심조절 해야 되네요. 핀을요, 물 왼쪽, 왼쪽에 꼬발라고 볼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네. 물 옆에다 붙여놔갖고
그 때리는 에임이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때렸는데 아, 둘 다 짧았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이보세요. 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놨어요. 오늘이 전부 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네. 자, 둘 중에 하나는 집어넣고 뭐 파하면 되니까. 그래도 다 버즈 탄스네. 가까이 붙여놓고 또 늦지 못하네요. 자, 562 파5고요. 자, 여기는 왼쪽으로 치면 직선으로 가면 왼쪽이 그냥 숲이고요. 오른쪽도 짧게 숲인데 정 가운데 저 봉구 튀어나오는데 여기 여기로 추락해서 약간 페이드가 아니 드로우를 걸든 이쪽 왼쪽으로 추락해서 페이드 걸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여튼 똑같이 우드하고 드라이브 한번 쳐보겠습니다. 562 이것도 맨 뒤로 빼놨네요.
제가 말한 대로 그 보온 대로 직선은 잘 갔습니다. 거리만 좀 차이 난 것 같아요. 562 완전 백트에다 거의 받았네. 여기는 샷이 짧으신 분들은 불구에서 쳐도 힘들어요. 블로드 7400이고 백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백이 한 7500 얼마 되고요. 그 와이도 7200인가? 자, 우두하고 뭐 한 15야드 밖에 차이 안 나네요. 자, 세컨샷 우두가 300 남았고 그래도 250 이상 나왔네요. 왜 끊어가냐면 저번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110 사이 그쪽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아이언으로 끊어가기로 했어요. 뭐 멀리 보낸다고 하고 확실히 붙인다는 가망도 없고. 한 200야드 150야드 들어왔네요. 아, 저 앞에 거는 딱 110이 맞는데 여긴 130 정도 되네요.
참 이게 잔디가 탄탄하다 보니까 또 태핑 났네요. 처음으로 여기 정확하게 110 아, 1 111이네요 앞에가 기다리고 있네.